돈이 줄줄 새는 8가지 이유. 택시. 습관적인 택시 이용. 몸은 잠깐 편할지 몰라도 잔고는 두고두고 불편해진다. 커피. 5,000원 커피를 매일 마시면 1년 커피값만 183만 원이 된다. 스마트폰 앱 결제. 쉽고 편한 만큼 충동 구매의 가능성도 높아진다. 브랜드. 수원이 같은 생수, 엄마소가 같은 우유, 원료가 같은 화장지. 웬만한 생필품은 값비싼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. 월정액 서비스. 한 달 무료래서 신청했는데 어쩌다 보니 매달 자동 결제되고 있는 서비스가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. 테스트 패턴. 대개 산 옷은 세탁 몇 번에 망가지기 쉽다. 좀 비싸더라도 원단과 만듦새 좋은 제품이 더 경제적이다. 술과 담배.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쓰게 된다. 복권. 당첨 확률은 314만 분의 1. 50만 분의 1의 번개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늘 잊지 말자.